네, 안녕하세요. 초능력자에서 초인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뭐 어떤 종류의 초능력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예전에 기사 났던 것처럼 저는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없고요. 네. 저는 만약에 뭐 이런 초능력을 가지고 싶진 않아요. 예,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뭐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역할을 해보고 나니까 그게 얼만큼 외로운 것인가를 예, 느끼게 됐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바로 우주로 날아가겠습니다. 네. 우주 가서 뭐 하시려고요? 일단 살만한 데를 좀 찾아볼까. 네, 저한테 안 맞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은 사실은 해본 적이 없고요. 제가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악역이든 착한 역할이든 뭐 멍청한 역할이든 어떤 역할이든 간에 맞춰서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다고 그리고 이게 악역이라고 아 나는 악역이야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연기를 했던 건 아니고요. 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, 굉장히 본인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다가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, 예 악역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모든 역할이든 잘 어울려야 합니다.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.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이 좋은 만큼 어쨌든 감수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만큼 그거를 다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좋으니까요. 그렇게 평범하고 싶진 않고 그냥 네, 열심히 하고 살겠습니다. 네. 네. 계획은 다 잡혀 있어서 뭐 올해나 작년부터 찍던 작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찍진 않았어요. 항상이 아니라 뭐 스케줄이 이미 짜져 있는 거기 때문에. 네. 그렇지만 영화가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도 그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. 그렇죠. 예. 네. 제가 전우치 같은 경우는 개봉시키고 시나리오 처음에 하기로 하고 시나리오 받고 뭐 개봉시키는 데까지 한 2년이 걸렸기 때문에 네. 정말 멋있네요. 긴 영화를 찍는다라는 마음으로 거기 가셔도 영화 많이 찍게 되실 거예요. 자, 그럼 여러 편 다작하실 수 있어요? 예, 뭐 어떤 종류의 초능력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예전에 기사 났던 것처럼 저는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없고요. 네. 저는 만약에 뭐 이런 초능력을 가지고 싶진 않아요. 예,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뭐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역할을 해보고 나니까 그게 얼만큼 외로운 것인가를 예, 느끼게 됐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바로 우주로 날아가겠습니다. 네. 우주 가서 뭐 하시려고요? 일단 살만한 데를 좀 찾아볼까. 네.
안녕하세요. 초능력자에서 초인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뭐 어떤 종류의 초능력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예전에 기사 났던 것처럼 저는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없고요. 네. 저는 만약에 뭐 이런 초능력을 가지고 싶진 않아요. 예,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뭐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역할을 해보고 나니까 그게 얼만큼 외로운 것인가를 느끼게 됐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바로 우주로 날아가겠습니다. 네. 우주 가서 뭐 하시려고요? 일단 살만한 데를 좀 찾아볼까. 저희 영화는 뭐 기존의 투톱 영화들이 굉장히 스릴러적이거나 아니면 혹시 뭐 버디무비라고 해야 되나? 뭐 이런 쪽인 요소가 많았다고 치면은 아마 좀 새로운 소재잖아요. 새로운 소재이지만 또 새로운 소재지만 관객들한테 충분히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풀어나갔고 또 굉장히 멋지게 촬영해 주셨고 촬영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쪽으로 관점을 맞추셔서 봐주시면은 네, 굉장히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